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 장갑차인 레드백이 호주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계약까지 이어지면 국내 방산 기업으로는 최초로 자체 기획한 수출형 무기 체계가 선진 방산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첫 소식 부정석 기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 랜드 400 3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링스와 최종 후보에 오른 지 4년 만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공식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거래 가치를 50억에서 70억 호주 달러, 우리 돈 4조에서 6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드백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기획 개발한 무기체계입니다. 상대국 요구사항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출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국내 처음입니다. 중량 42톤, 탑승 인원 최대 11명으로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글로벌 방산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게 됐고, 이 무기 개발한 또 첫 성공 사례로 또 해외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 자체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 계약까지 이어지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레드백을 생산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배치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은 호주형 K9 자주포와 헌츠맨 AS9, 탄약 운반차인 AS10을 생산하는 곳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의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군이 1960년대에 도입한 미국 M113 장갑차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